샴페인이란 말을 딱 들었을 때. 그래서 EU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. 샴페인 지역에서 나는 전통 방식 스파클링 와인만 샴페인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없애라 해서 전 세계에서 다 없애서 지금 현재는 이 프랑스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와인 산지인 샴페인에서만 이 말을 쓸 수 있어요. 파이퍼 아이직은 워낙 유명한 일화죠. 마릴린 먼로 샤넬 넘버5랑 잠들고 이 파이퍼 아이직으로 깬다. 우리가 먹을 게 근데 이 세 개 그레이트 빈티지 중에 두 개, 2012, 2002 이렇게 두 개를 맛보게 될 거예요. 뭐 레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. 일단 레어 이름부터 레어. 모든 샴페인 하우스는 프레스티지 키베라고 해서 그 자기만의 본연의 가장 좋은 와인을 만들어내는 그런 키베, 스페셜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데요. 하이퍼아이즈 같은 경우는 레어고요. 2015년에서 16년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빈티지 샴페인,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빈티지 샴페인을 1000병이 넘는 것을 모아서 점수를 내고 그 점수에 합계를 내고 평균을 내고 누가 1등인가 재봤습니다. 그랬더니 따단 레어가 1등.